그리눅스 배터리 체인톱을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40%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배터리 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칸다 채워서 충전하시고, 체인톱에 넣어주시는데,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배터리 장착을 뺄 때는 회색 레버를 밑으로 당겨서 배터리를 살짝 눌러주신 후 위로 당기시면 쉽게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있는. 다시 딸깍. 체인톱의 전원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방아쇠를 당기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조 버튼. 버튼을 누르고 방아쇠를 당겨주셔야 제품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오일을 꼭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어 주실 때 시중에 시판되는 오일 세 가지 종류 중에 기어 오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기어 오일을 여기 넣어 주신 후, 여기 수증 게이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신 만큼만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어 오일이란 게 가만히 들어 있어도 새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전원을 켜신 후에 얘가 브레이크인데 얘가 앞으로 가 있으면 제품이 작동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뒤로 가 있으면은 작동이 되고 멈춥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 보면 체인이 쇠 재질인지라 이렇게 체인톱이 늘어졌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유레바를 시계 반대 방면으로 돌려주시고. 자물쇠 풀림 잠김 그림이 있거든요. 풀림 쪽으로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체인을 플러스 쪽으로 돌려주시면 체인이 탄탄해집니다. 원하는 만큼 좋으신 후에 다시 자물쇠 잠김 쪽으로 돌려주시면 체인 장력 조절하는 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시간은 얼마나 되죠? 일반 충전기 같은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